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노동조합이 생존권 투쟁을 하는 동안 자본을 견제하면서 무엇보다 중요한 사회적 공익적 역할을 한다는 것입니다. 이명박 박근혜 시절에 전교조를 때리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교육 현장이 무너져버리지 않았습니까? 그나마 전교조가 처음 세워졌을 때 참교육이 얘기되고 촌지가 없어졌는데 언론노조의 힘이 강해야 언론개혁이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고 공직개혁을 하려면 공무원노조가 제대로 노동상권이 보장되고 강화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아니 정말 저는 묻고 싶은데요. 문재인 정권이 성공하기를 바란다면 공무원 노조와 손을 잡고 공직개혁을 해야만 제대로 이 한국 사회 적폐를 드러내고 구석구석 개혁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최근에 조중동과 자유한국당이 민주노총을 또 치고 있습니다. 명확한 거 아닙니까? 문재인 정권이 성공하려면 민주노총과 손잡아야 된다. 그것이 문재인 정권의 살길입니다. 그런데 정신 차리지 못하고 조중동과 자유한국당 그 노름에 빠져서 재벌 쪽으로 기웃거렸다가 보수 쪽도 눈치를 봤다가 촛불에 의해서 들어선 정권이라면 민중진영, 진보진영 이 땅을 일궈나간 서민들 현장에서 고생해온 이 공무원들 다시 한번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공무원 노조 관련한 모든 해직자 원직 복직하고 명예 회복이 즉시 이루어지기를 다시 한번 강력히 촉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다음은 노동당.